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 이선아킴과 우리 이쁨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감자 하나로 아주 맑고 투명하고 핑크빛이 도는 우유를 뜨는 듯한 그런 피부를 만들 있는 감자팩을 해볼게요. 제가 올 여름 동안 지난번에 오이 스킨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보통 여름에 피부가 늘어지고 모공이 커지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었고요. 피부에 오이와 참외로 인해서 저는 아주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우유빛 나는 피부잖아요. 우유빛 나는 피부를 갖게 해줌으로써 10년 동안이 될 수 있는 감자팩 시작해볼게요. 감자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벗기지 말고 칼로 감자를 얇게 편썰어줘야 되거든요. 먼저 껍질을 살짝 벗겨주세요. 이 정도로 껍질을 벗겨준 다음에 감자 깎는 칼 있죠? 이걸로 얇게 썰어줘야 돼요. 그래야 얼굴에 잘 붙어 있거든요. 껍질 깎여져 있는 부분을 얇게 편썰어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썰느냐에 따라서 얇게 썰을 수 있고 굵게 썰을 수 있더라고요. 얼굴에 바를 걸 다 썰지 말고 어느 정도 이마에 붙일 거 먼저 아니면 눈가에 붙일 거 먼저 썰고 난 다음에 또 썰어서 해주면 됩니다. 썬다는 것보다는 깎아준다는 표현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 얇게 깎아줘 볼게요. 이렇게 얇게 깎아준 감자를 얼굴에 붙여볼게요. 저는 눈가가 조금 잔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눈가를 항상 먼저 붙입니다. 여기 눈 밑에다가 눈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만 이렇게 붙여주세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얇게 썰으면. 그리고 기미 있으신 분들 보면 여기에도 기미가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어디에가 기미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기미가 많은 부분에 먼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마에 각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마에 먼저 붙여줍니다. 차례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다 썼잖아요. 썰어진 거. 또 깎아준 부분을 또 이렇게 하려면 잘 안 깎아지거든요. 그때는 여기 옆에 껍질을 또 이렇게 벗겨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뾰족한 부분에 갖다 대고 하면 더 얇게 잘 썰어지더라고요. 그건 하다 보면 조금 어떻게 하면 얇게 썰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마 전체에 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마에 각질도 생기지 않고 이마 주름도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정말 젊어졌구나 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마도 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코에다 또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 빈 공간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요 코 여기가 잘 색이 이렇게 피부색이 변하잖아요. 그 부분을 꼭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 팔자 주름도 생기지 않고 거기가 뽀얗기 때문에 얼굴이 더 동안으로 보입니다. 인중에도 꼭 이렇게 해주세요. 입술에도 붙여주세요. 너무 이제 평평하다 하면 또 껍질 이 부분을 껍질을 벗겨내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얇게 잘 잘라집니다. 카메라가 멀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느낌으로 붙이는 겁니다.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이거 한 500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감자 하나면 충분하니까. 비싼 화장품이 10만원이라면 500원에 감자 하나로 팩하는 게 비싼 화장품을 쓴 것보다 효과가 좋다는 거. 저는 화장품값을 한 달에 5천원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디를 가도 피부가 좋다고 하고요. 자, 나머지는 제가 붙이고 뗄 때쯤 설명해 드릴게요. 얼굴 곳곳 빈틈 없이 다 붙여줬습니다. 눈두덩이까지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목 여기까지 이렇게 싹 다 붙여줬습니다. 얼굴만 하면 얼굴만 하얘져서 목은 하얗지 않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할 때 목까지 싹 해줍니다. 입술까지 다 붙여줬어요.
10분, 15분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 열기를 간 다음에 이마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되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우리 빛나 간식이에요. 15분 후 세수하고 돌아올게요. 세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수하고 물기를 다 수건으로 닦지 마시고요. 눈으로 들어갈 여기만 물로 이렇게 조금 수건으로 닦고 여기만 좀 이렇게 닦고 이런 데만 닦고 물기를 그대로 놔둔 다음에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로션만 발라주면 됩니다. 제가 로션 바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감자 반 개 정도 썼습니다. 500원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세수하면서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세수하면서 어머 내 피부가 애기 피부 같아 라고 깜짝 놀라실걸요. 너무너무 촉촉하고 세수할 때 그 부드러움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습기가 날아가기 전에 로션을 얼른 발라주세요. 많이 안 바르셔도 돼요. 특히 여름에는 목까지 꼭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고 먼저 쫙 펴바르세요. 왜 그러냐면 감자의 그 수분기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로션으로 그걸 막아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마부터 위에서 이렇게 위로 갈 때는 힘을 조금 주고 내려올 때는 살살 이렇게 해서 그래야 이마가 주름이 덜 생깁니다. 그리고 눈과 코 요 사이를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한 5~6번, 10번 정도 해주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여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5~6번 했다 치고 이렇게 내려올게요. 여기서는 여기로 여기 밑에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마에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얼굴에 아무래도 V라인이 되겠죠? 한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로션 바를 때 항상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톡톡톡톡 두드려주세요. 목에도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세요. 로션을 많이 안 발라서 이렇게 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것도 목주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페이스 요가 있는데 로션 바르고 항상 아예 이웃 해주세요. 감자팩 하나로 피부샵 가서 10만원, 20만원 주고 피부관리 받은 것보다 훨씬 효과도 좋고요. 화학적 성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가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장품도 로션 하나밖에 쓰지 않고요. 늘 이런 자연팩을 해요. MBC인지 어딘지 기억은 못하겠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피부 측정을 했는데 100명 중에 그것도 제 나이 또래가 아니고요. 젊으신 분들도 같이 섞여서 피부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10위 안에 들었잖아요. 피부 좋기로.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젊을 때는 바쁘고 하니까 피부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올 여름에는 제가 다른 때부터 피부 관리를 좀 더 많이 했더니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예쁜 피부가 됐어요. 피부가 어쩌면 그렇게 예쁘냐고 제가 화장 안 했다고 하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의 립 서비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기분이 정말 짱 좋았습니다. 그럴 때 젊어지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자팩 하셔서 올여름에 상한 피부 그리고 모공이 넓어졌다면 모공도 확 조여주고 처진 피부 딱 끌어 올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